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특히 이 기업들은 약세장 국면에서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77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염승환입니다. 저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 비즈니스 영업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수의 유튜브에서 자주 나오시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특히 염승환 부장님의 장점은 차트 리포트 뉴스 기사 등을 주린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주도주에 올라타야 돈을 번다는데 정말인가요? 에 대한 염승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세계 각국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로 돈을 풀고 부양책을 썼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풀리자 자산시장이 들썩이게 되고 주식시장도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09에서 2011년 상반기 강세장에서 시장을 가장 강하게 이끌었던 업종은 차화정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화학, 정유 업종이었습니다. 차화정 장세라고 불리우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연비 좋은 소형차의 강점이 있던 현대차그룹은 고유가 신흥국 경제 성장에 따라 소형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큰 이익을 냈고 실적과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대세 상승을 2년 이상 지속했습니다. 현대차는 2009년 5만원에서 2011년 25만원까지 5배 상승했고 기아차는 8천원에서 8만원까지 10배 상승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까지 2배 상승하는 강세장에서 시장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유, 석유화학 기업들도 실적과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대세 상승을 2년간 이어가게 됩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에 따라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급증했고 석유화학 증설도 제한적이어서 한국의 대표 화학 기업들은 막대한 이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정유사들은 유가가 11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재고 평가 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일본 정유 공장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자 반사 이익으로 주가는 끝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7만원에서 25만원까지 상승했고 석유화학 대표기업인 롯데케미칼의 주가는 6만원에서 47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물론 2009에서 2011년 상승장에서 차화정 외에도 많은 업종,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주도주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당시 기업은행은 주가가 5천원에서 2만원까지 4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지만 주도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정유, 화학처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도 커야 하고 그 시대를 대표해야 하며 매출과 이익도 당연히 증가해야 하고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주도주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주가만 급등했다고 해서 주도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가계와 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외부 경제활동이 막히면서 백화점, 면세점, 항공, 여행 같은 대면 산업과 건설, 철강, 조선, 화학 같은 경기 민감형 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모바일 게임을 하며 드라마를 시청하고 음식을 주문하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도 온라인 산업은 커지고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5년 후에 잠재 수요가 바로 실현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치료제 개발에 집중했고 그 기대감에 의해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친환경 산업에 집중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들이 발표되자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게 되었고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LG화학을 중심으로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BBIG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의 약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산업에 속해 있는 대표 12개 기업을 선별해서 KRX, BBIG, K-뉴딜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BBIG를 주도주라고 인정한 것이죠. BBIG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해버린 시장 환경에서 시장을 이끄는 대표 산업이 되었고, 실적과 주가 역시 크게 상승하면서 주도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시장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테슬라는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 강한 러브콜을 받았는데, 이들 기업을 한국에서는 70주라고 불렀습니다. 70주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았던 테슬라는 2020년 3월 저점 7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70주 중에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외에도 2013에서 2015년 건자재 랠리를 이끌었던 한샘, 2014에서 2016년 중국 소비주 랠리를 이끌었던 아모레퍼시픽, 2018에서 2019년 5G 통신장비 랠리를 이끌었던 KMW도 주도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들은 약세장 국면에서도 주가가 최대 10배 이상 상승하면서 주도주는 강세장에서만 탄생한다는 논리를 뒤집었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에 속해 있고 매출과 이익이 시장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다면 약세장에서도 주도주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주도주의 상승은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주도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일부 소개만 가능하므로 책을 꼭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저자님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